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네, 않습니다. 꽉 잡고 있네요. 그렇죠. 기존 거보다. 기존 거는 빠질까봐 불안했는데 와, 이거는 빠질 염려도 없고 예, 그러다 이렇게 흔들고 다니지는 마세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고독스의 AD200과 AD200 프로 이 제품이 기존의 SMDB 플립 소프트박스하고 호환이 돼서 사용은 할 수 있었는데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아서 그 점이 아쉬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맞는 전용 어댑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혼자 소개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요 근처에 저하고 같이 활동 중이신 예진 작가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작가님께서 스튜디오를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구경도 가고 이 SMDB AD200, AD200 프로 어댑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다 온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스튜디오 멋지네요. 간단하게 스튜디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이쪽은 제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사무 네.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자, 저쪽은 촬영 배경. 아, 여기 호리존인데. 네. 호리존이 색깔이 까만해요? 좀 특이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방송하셨나 봐요? 네, 지금 라이브 쇼핑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예. 세팅되어 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하시는구나.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뭐 방이 있네요. 네. 여기 뭔가요? 요거는 파우더룸이에요. 아, 파우더룸 따로. 그래서 네. 이렇게 문이 있구나. 사진 찍을 때 파우더룸이 또 필수잖아요. 아, 자,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를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구경도 하고 네. 이번에 SMDB에서 고독스 AD200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완전 완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제 스튜디오에서 이 개봉기를 하는 개봉기를 건가요? 개봉기를 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도 개봉한 거거나 마찬가지고 네. 이 어댑터도 개봉을 해보고 딱 좋네요. 네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시작! 시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D200에 사용할 어댑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작가님 혹시 SMDB의 플립이라는 소프트박스 아시죠? 저도 이 소프트박스를 사용할 때 고독스 AD200을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S어댑터라고 해서 일반 외장 플랫이 있죠? 스피드라이트에 꼽는 어댑터에 맞았었어요. 네. 보세요. 짠 하고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사용해서 좋은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이 좀 불안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너무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너무 네. 길어서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렇게 쑥 빠져요. 네.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고독스 AD200이나 AD200 프로에는요. 헤드를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게 이 스피드라이트 헤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문적으로 뭐 소프트박스나 뭐 다양한 종류의 액세서리를 쓰신다고 하면은 이런 벌브 헤드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 벌브 헤드를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은 소프트박스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액세서리들을 쓸 수 있는데 네.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죠. 아, 그럼 얘는 못 쓰는 거네요. 못 쓰죠. 그동안에는 못 썼어요. 네네. 이게 고독스 AD200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게 이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거를 쓸 수 있는 어댑터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개봉기. 짠 열면은 어댑터 하나 그냥 들어있어요. 네. 자, 모양을 보시면요. 기존 어댑터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두툼한데요. 그렇죠. 일단 두께가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거의 1.5배 정도 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아마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위에 전에는 버튼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이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기어식이에요. 이 안에 기어가 네. 있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물리거든요. 이 제품은 이게 레버식으로 되어 있어요. 꾹 누르면은 최대한 눌릴 수 있는 만큼 다 눌러주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안정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살짝 다르네요. 예, 옆에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벌브 헤드, 이 둥근 부분 있죠? 네. 이 다이얼 부분을 이게 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네. 자, 벌브 헤드를 부착을 해주시고요. 핸들 그립을 끼워서 좀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네. 뭐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레버를 잠가주시면은 좀 안정감 있는 네. 예,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네, 않습니다. 꽉 잡고 있네요. 그렇죠. 기존 거보다. 기존 거는 빠질까봐 불안했는데 맞아요. 와 이거는 빠질 염려도 없고 예 그렇다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한다면은 웬만큼 큰 소프트 박스를 써도 사실 이게 광량이 200W이기 때문에 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한다면 또 좋은 점이 그 SMDB의 리플렉터나 스누투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플렉터가 있으시다면은 리플렉터를 자석으로 부착이 되거든요. 네. 하시면 딱 붙어요. 네. 그래서 촬영하시면 좀 하드한 컨트라스트가 높은 빛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좁고 인상적인 빛을 원한다 네. 그러시면은 스누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인상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스누트도 딱 부착이 됩니다. 딱 끼워지네요. 그렇죠. 딱 맞게 끼워지죠. 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 박스에 제대로 끼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32인치 소프트 박스에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한 15도쯤 비틀어서요. 끼우면 딸깍하고 껴집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벌브형을 사용하신다면 저 80cm 전체가 골고루 빛이 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퀄리티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독스 AD200과 AD200 프로에 사용할 수 있는 SMDB 어댑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작가님 보시기에 되게 편할 것 같죠? 네, 더 튼튼하고 간편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만들었는데요. 아마 고독스 AD200이나 AD200 프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